우리 차 자리예요. 아,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만나보시죠. 차 여기 들려고 그러는데. 아, 지하차 들려고 그러는데. 네? 아, 참. 서 있어요, 누가? TV에서만 보는 거를 여기서 겪네. 서 있어? 어, 서 있어. 짐에 차 온다고. 와. 애들이고 아주 대단하다. 자, 사건 반장 그리고 한문철 TV 그렇게 주야장천 방송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입니다.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고요. 제보자가 퇴근을 하고 직장 동료랑 통화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들어와 보니까 마침 현관 가까운 곳에 빈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우려고 다가갔는데 웬 여성이 저기로 들어와서는 짐을 놓더니 그 아이까지 타고 있는 유아차까지 끌고 와서 이 주차 공간을 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 저 여기 차 대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성이 지금 우리 차 주차하려고 우리 차가 지러간 상태다라고 받아친 겁니다. 일단 대화를 더 길게 이어나가진 않았고요. 결국 뒤로 빠져나와서 다른 데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그 당시에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별달리 더 시비 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끝냈는데 이 다른 곳에도 빈 공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야 하나 의문이 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저런 경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저런 게 아직 그 일단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점 의식이 있어서 이게 개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자꾸 저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실제로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럼 왜 저기를 갖다 선점하려고 했느냐? 저기가 아파트 현관 앞자리래.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도 자기가 편하게 차를 갖다가 대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제보자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TV에서 보던 걸 여기서 경례하는 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유모차까지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이 있어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저런 이기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 스티커 달면서 교통법규 어기고 난폭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 진짜. 예, 그 정말 민망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건데요. 진짜 싫어. 오히려 이제 아이가 보는 저런 데서는 이제 아마 저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아, 저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아마 느끼게 된다면 다음번에 좀 행동이 교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